반죠. 고등학교 때 이제 특이하게 보이고 좀 인상 깊게 보이려고 제가 귀를 정말 뚫고 싶었는데 귀를? 학생 때 어머니께서 귀를 못 뚫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기타 피크 중에 손가락에 이렇게 끼우는 게 있거든요. 맞아. 그걸 벌려가지고 귀에 넣고 닫아서 귀찌처럼 막 하고 다니고 그렇게. 그 저기 그래서 이제 그 관종 어떤 그런 성향으로 해서 렌즈도 네네. 이렇게 오늘은 테마가 이제 블루네요. 이게 브라질산 렌즈거든요. 브라질산. 네, 그래서 브라질산. 원래 본인 색깔은 뭐예요? 연한갈색이요. 흰색. 연갈색. 그래서 또 이게 잘 어울리니까 사실 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렌즈 같다고 생각 안 하고. 네. 그리고 이제 드럼 칠 때 튀어 보이려고 항상 혀를 내밀고 쳤어요. 아, 그 드럼들 그런 거 많이 합니다. 예. 혀를 내밀고 했다고요? 당당해 보이잖아요. 제가 이제 칠수 이렇게 하는 거야. 어떻게 하는 거야? 아, 그렇게 이렇게 하고 치면 그냥 뭐 의도한 변박이겠거니 하는 거죠. 약간 좀 백태가 꼈네. 피곤해 요즘? 왜? 요즘 20대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. 이런 거 트라우마 생겨요. 아니 혀가 생각보다 약간 짧은 거 같아서. 저는 단설증이 있어요. 단설증? 네, 저 엄청 길어요. 수술한 겁니다 저는. 아 이게 여기에 이제 붙어있어가지고 그걸 제거한 거구나. 그러니까 이게 혀를 드는데 저는 이 가운데 이게 잡고 있어가지고 혀가 하트 모양인 거예요. 맞아. 원래 아기 때 해야 되는데 안 하기 전 성인이 돼서 하는 거예요. 저도 똑같은 수술 했는데. 했어요? 그래? 어릴 때가 아니라 한참 활동을 해야 되는데 발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.